사람은 배웠으면 배운 티가 나야 된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배운 티가 난다? 배운 티가 나야 된다고요. 이게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모든 걸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가 있는데 사실 본인들이 이제 찾아보면서 나 이거 배운 거 같아라고 하면 사실은 배운 게 아닌데 배운 티가 나야 사실은 배운 거잖아요. 뭔 얘기 알겠다. 그쵸. 그래서 배운 티가 나야 배웠으면 배운 티가 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배웠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죠, 맞아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정말 검색 한 번이면 주르륵 뜨니까 사람들이 그거 있잖아요. 왜 전화번호를 휴대폰에다가 이제 저장해서 다니기 시작하면서 외우는 번호가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외웠었죠, 친구들 다 번호. 외웠어요. 가족들 번호, 친구들 네, 다 번호. 외웠죠, 다. 진짜 정말 외워서 다니고, 정말 다 외웠어. 진짜. 그거를 보통 진짜 사람당 뭐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1, 200개까지도 맞아, 번호를 외우고 맞아. 다녔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게 사실은 실제로 학습이 된 거고, 맞아요. 내가 전화번호를 저장했다라는 걸로 이 사람의 번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타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진짜 좋은 선생님들이 좋은 강의법으로 너무 좋은 양질의 컨텐츠들이 많죠, 엄청. 교육 관련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채널을 구독해 놨다고 자기가 공부를 한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매일매일 그걸 보면서 연습을 해서 실제로 그걸 할수 있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언제든 할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학습에 소홀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배운 티가 나면, 내가 했구나. 맞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티 나게,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전화번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 미용실을 하셨어요. 미용실을 하셨는데, 이제 동생이랑 저랑 밥을 먹어야 될때 밥을 못 챙겨주시니까, 야, 저기, 그 돈가스집에 전화해가지고 주문하고 가서 먹고 와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전화번호 몰라요 이러면 오늘 내로 사고칠래? 네? 오늘 오늘 내로 내로 사고칠래? 사고칠래. 564에 4974 오늘 620 모델 가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3 330, 320을 했었죠. 네 320. 8.5, 8.5 점수가 나왔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탑백 소리입니다. 6 가격이 시리즈. 훌쩍 뛰었죠? 네, 78만 원. 요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네요, 요게. 다음 시간이 K250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K930 또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G 시리즈여가지고 십자가가 달려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 스펙 바로 살펴볼게요. 78만 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3.5cm, 무게는 2.32kg, 두께는 102mm. 고프레 뒤뚤레는 75mm입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쉐입에 솔리드 시더 탑이고요. 로즈우드, 솔리드 로즈우드 이렇게 측판은 합판, 후판은 솔리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 윌킨슨의 골드 헤드 머신 굉장히 고급스럽게 올라가 있네요.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거 금장이에요. 금장이 그냥 네, 번쩍번쩍하네요. 본넛, 너트 너비는 역시나 지난 시간도 그렇게 넓지 않았는데, 이거는 얘도 뭐 그다지 넓어 보이지 않습니다. 42 정도 보여요. 그리고 프리앰프는 TGA22P 고파우드 듀얼 채널 어쿠스틱 프리앰프로 조금 더 지난 시간보다 앰프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로즈우드 브릿지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로즈인데 지난 시간보다 기름기가 좀더 많이 느껴지는. 이게 좀 고급지죠, 사운드 맞아요. 자체가. 그죠? 열어서 쳐볼게요. 레이어가 좀더 풍성한 느낌이에요. 이건 되게 좋네, 사운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고 탄탄해요. 맞아요. 탄탄한 느낌이에요. 그죠? 뭐그 기름기 자체가 지난 시간에 비해서 많기는 한데, 이것도 뭔가 뭐 튀겼거나 막뭐 무슨 지방질이 되게 두툼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지난 시간이 정말 약간 뭐랄까 바짝 구운 느낌이라면, 얘는 맞아요. 살짝 기름 두르고 구운 정도. 네, 맞아요. 맞아요. 엄청 느끼하진 않아요. 얘도 살짝 어떻게 보면은 좀 라이트한 느낌에 속하는 걸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운드 네. 자체는 좋네요. 사운드 되게 좋네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나 못 치니. 그죠? 사운드 괜찮은 것 같아요. 사운드가 좋습니다. 적당한 기름기에 영양가가 잘 녹아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약간 지용성 비타민 같은 느낌. 자, 요거는 처음에가 이제 볼륨이고요. 두 번째가 톤이고요. 세 번째가 마이크입니다. 네, 그래서 사운드가 그다음에 톤을 바꿔볼게요. 톤만 바꾸면 듀얼 채널이죠. 그렇죠? 사운드고 마이크가 마이크가 지금 이게 꺼져 있는 거예요. 꺼져 있는 거고 끝까지 올려볼게요. 그러면 잘 들어가죠. 그죠? 이 소리도 잘 들어가고 내가 딱 끄면 안 들어가죠. 네. 그래서 오우. 절반 정도 픽업에서 한 3분의 1만 올릴게요. 3분의 1만 마이크 쪽으로. 오, 괜찮네. 네, 가보겠습니다. 키로 쳐볼게요. 네. 아 이거 되게 자, 밀지 않아요 이렇게? EQ 보정 없이 이 정도면은 진짜 괜찮네요. EQ 살짝만 보정해 볼게요. 네. EQ 뭐 베이스 살짝 내리고, 베이스 살짝 내리고, 하이 살짝 올려서 가볼게요. 좋아. 소리 좋은데? 좋아요. 이게 정말 프리앰프가 기대 이상이에요. 지난 시간도 진짜. 그렇고 78만 원으로 올라오면서 프리앰프도 그만큼의 네, 퀄리티 맞아요. 컨트롤이 또 됐네요. 좋습니다. 되게 좋은데? 네. 가격대가 충분히 수긍이 될 만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퀄리티가 나오네요. 고포드 기타 깔끔하게 네, 잘 만듭니다. 오늘 지금 그 저번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조금 단단합니다. 맞아요. 단단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기본적으로 사운드 필러를 끼고 하는 그렇죠. 네, 그런 사운드들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약간 좀 더 담백하거나 좀 더 깔끔하게 예, 사실 맞습니다. 담백하게 변하진 않고 조금 사운드가 이제 그 아래 위쪽에 있는 이런 그 넘치는 애들이 살짝 잡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사운드 필러를 빼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EQ잉이 좀 더 좀 더 이렇게 뜨는 올라오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핑거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확실히 사운드가 단일 채널 지난 시간에 했었던 프리앰프보다 이게 레이어가 좀 더 두껍다 보니까 내용이 좀 더 많은 느낌. 다채로운 다채로운 느낌이죠. 맞아요. 표현력이 좀 더 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아르페지오를 치니까. 그러면 이거 마이크 쪽으로 많이 보내서 한번 쳐볼게요. 와 이렇게 했는데도 설정이 있는데 공연 보는 느낌이에요. 토미 마뉴엘이 이제 공연할 때 그 기타의 마이크를 극단적으로 좀 키워놓고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의 공연 현장감 있는 사운드인데 생각보다 되게 퀄리티가 좋은 느낌이라 좋네요. 마이크도 괜찮네요. 네, 좋아요. 620 뭐 가격 이만큼 올라올 만합니다. 충분히. 네. 자, 이거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 소나기 내린다. 소나기 내린다. 이거 뭐 비율은? 마이크를 좀 어느 정도 올려서? 아, 네, 아까처럼 네. 3분의 1 3분의 1, 네, 그 정도로 올려서.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까지 들어봤고요. 확실히 그 한 20 거의 한 30만 원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그만큼의 퀄리티가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시연이었습니다. 자,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아까 이노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 바짝 마른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기름기가 붙어있으면서 되게 담백한 느낌도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잘 구워진 자방고등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좋네요. 자, 저는 약간 이 프리앰프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게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게 마음에 들어서 약간 덤으로 선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의외로 생각보다 더 좋아서 기대 이상이었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프리앰프는 덤이다. 프리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99. 올라왔네요. 아, 둘 다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이게 올라올 만큼 확실히 사운드가 좋다라는 생각이 시연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그런 기타였습니다. 확실히 고포우드가 기타를 이제 라인에 맞게 되게 퀄리티 컨트롤을 엄청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620을 보고 나니까 마지막 시간에 할 9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엄청 기대되는데 요거는 티가 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시리즈기는 한데 가격은 지난번에 3시리즈와 동일합니다. 49만원. 왜냐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이기 때문이죠. 아하. 네, K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